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이제 바울의 기도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데 이 앞에 내용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자를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보통 만연체라 그러죠. 글을 쓰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문장이 길어지면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말은요, 끝에 말을 들어봐야 아는 거죠.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내가 너에게 내 스마트폰을 주고, 내가 너에게 내 집문수를 주고,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가진 모든 권리를 주고, 계속 주고 주고 했다가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면 좋겠어. 이거 끝에 말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느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배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감격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미 주신 복이 너무 큰데 그것을 너희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무슨 인사예요? 무슨 인사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복 받는 거 좋아해요. 복. 점치러 가서 또 복채.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인사할 필요도 있어요. 이미 받은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게 우리의 함정이요. 그것을 모르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이미 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래서 이 복을 받은, 너희는 복을 받았어. 이제 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나 기도할 거야. 지금도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첫 번째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들었다. 들었다. 뭘 들은 겁니까? 15절 다시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듣고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을 나도 듣고. 그 듣고의 밑줄을 쫙 치세요. 듣고. 지금 바울은 뭐 하면서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거 어떤 서신이라 그랬어요? 성경 파노라마한 어린이 청소년들. 에베소서 무슨 서신? 옥중서신, 감옥에서. 제가 그 웨슬리 시대에 평신도 설교자 조언이라고 하는 평신도 설교자 채석쟁이였는데 은혜 받고 평신도 설교자가 된 그의 그 환란기를 좀 읽어봤어요. 정부가 지정해주지 않고 또 배우지도 못했는데 설교한다는 이유로 그냥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그 소돼지 도축장 밑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소돼지를 이제 잡는. 그러니까 그 감옥 천장에서 피, 뭐 기름, 분비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감옥은 아무튼 좋은 곳은 아니겠죠. 지금이야 뭐 전기온돌이 나오고 자기 개인 화장실이 있는 그런 우리가 감옥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 감옥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무엇을 들었대요?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그가 들었다. 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넘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을 누군가 봤겠죠?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누가 봤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어. 야, 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드러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실수하는 건데 옛날에 학부형들 상담을 할 때는요.
애들이 게임만 하고요. 밤에 늦게 들어오고요. 친구들이랑 쏘다니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지금 잔소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철이 들어야 스스로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 입장이 되니까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쉴 새 없이 따발총이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철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한 5분만 얘기해 보면 딱 알아요. 철든 사람의 우리가 철이 들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얘기해 보면 알아요.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4월 1일이에요. 너무 만우절 너무 많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Fool's Day라 그래서 바보들이라 그런 거야. 너무 거짓말을 남발하지 마세요. 내일 이제 비도 왔겠다. 햇빛 딱 나오면 내일부터 교회 앞에 벚꽃이 쫙 핍니다. 겨울에는 죽은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마트에서 파는 그 가짜 나무랑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산 나무인 거 어떻게 알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쫙 나니까 벌써 움이 돋고 꽃이 딱 피잖아요. 살아있는 건 그냥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지고 그 보여진 것이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누군가 그 믿음의 드러남을 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심겨지면, 씨앗이 심겨지면 떡잎이 푹 나와서 줄기가 쭉 뻗어 나와가지고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볼게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재고해 봐야 되겠죠? 열매가 없어. 벚꽃인 줄 알았는데 벚꽃이 안 피어. 뭐가 문제 있는 거겠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나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이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목사님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이건 이미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가? 선행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서 잘 뿌리받고 있는지 돌아봐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었다! 바울은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대요. 저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떠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예. 사랑도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예수 믿는 자의 당연한 특징입니다. 믿음이 먼저 나와요. 믿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당연히 서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믿음과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저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 그리고 오늘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다른 형제들, 기독교 박해 국가 50국가에 있는 다른 형제들 궁금해. 지금 남미의 한 나라는 국가 부도라 그러죠. 나라가 지금 없어질 지경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는 신자들 걱정돼.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반드시 티가 나게 마련이에요.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무슨 데이 있으면 좀 챙겨주고 싶고 생일 있으면 챙겨주고 싶고 아프면 찾아가고 싶고 뜬금없이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싶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이 사랑을 양산하게 되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은 무한히 서로 만족하신 분이라 그랬죠. 근데 그들의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들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은 바깥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볼만한가? 다른 형제들이 인정할 만한가? 내 믿음과 사랑은 그렇게 티가 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너무 얌체해요. 뭐 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 뭐 하세요? 우리 성가대 악보 복사하고 있어요. 거기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동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 얻어먹어요. N분의 1 할 때도 그냥 조용히 빠지고 계속 한 번씩 돌아가면서 커피 사는데
그 사람은 계속 안 내요. 그리고 자기 교회 사람들끼리만 히히덕거립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믿음과 사랑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감옥 안에까지 들렸으면 대단했던 것이죠.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전 세계 장로교인의 2분의 1이 한국에 있어요. 미국보다 장로교인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장로교는 0.5%밖에 안 돼요. 개혁교회는 더 작겠죠. 0.5%. 그래서 우리가 떠들 게 못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장자 인내 모내 떠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누추하게 언론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아주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드러나 신용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 매우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가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아주 겸손히 우리의 믿음의 향기와 사랑의 냄새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또 밑줄을 그으실 게 있어요. 바로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가 어디에 이어져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어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한다. 이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그 앞에 나온 내용. 3절부터 14절까지 나온 내용.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럼 끝이네? 하나님이 다 하시네? 나 뭐 할 거 없네? 하나님 아버지는 택하시고 예수님은 나 같은 거 위해 죽어주셨대. 성령님은 인쳐주시고 내 안에 계신데 그럼 끝. 다 하네 다. 그 양반들이 다 하네. 그게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에 대한 이 지식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100%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100% 나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손에 세계 선교가 달린 것인 마냥 선교사가 돼서 밖으로 나간 것이에요. 제가 오늘 케임브리지 7인 오늘 이 평전을 두었는데 저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책이 바로 이런 신앙 인물들에 대한 책이라고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지식 때문에 난 기도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 대지랑 연결됩니다. 우리 믿음과 사랑은 밖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또 최선의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뻔해요. 기도하는 게 뻔하다고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조금 관계가 껄끄러운 친구 관계, 돈 필요하니까 돈, 건강 필요하죠.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보다가 우리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교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5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생명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 사랑은 기도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슨 돈을 붙여줄 수도 없어요. 에베소 교인들 손을 잡아줄 수도 없다고요.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기도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정기 후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돈을 보내는 것은 좀 괜찮아요. 기도는 어려워요. 저 스스로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오히려 설교가 쉽다. 기도는 어렵다. 설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아닌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것을 신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다른 여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남자의 적은 뭡니까? 나보다 돈 많이 벌고 잘생긴 남자가 적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군요. 신자의 적은 다른 신자일 수 있어요. 희한해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보면 신자는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불신자들과 안 싸워. 다른 신자랑 싸워.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그 면에서 마귀는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신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은 기도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건 뭐 이 감옥 안에서 바닥이 축축할 수도 있겠고 음식이 지저분할 수도 있겠고 거미가 기어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은 대단하니까 그 사람은 하겠지. 난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특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기도를 추동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하고 싶은 열정을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세 번째 대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가 쭉 이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대지는 지식입니다. 알게 하시고가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요. 19절에도 나와요. 제일 밑에 보세요.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안다는 거. 바울의 기도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 주식 산 거 완전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2000년 전 상황은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 핍박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바울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죽을 뻔한 고비를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겠죠? 아마 가장 진실한 기도일 겁니다. 바울은 좀 있다가, 야, 나와. 이러면 처형장에 갈 수도 있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이제 목을 베겠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가장 긴급한 기도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요. 너무나 세상적이요. 너무나 우리 필요에만 눈이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연약함을 초래합니다. 큰 교회당과 건물을 짓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많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 하면 어린이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본래 주일학교는 장년들도 있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장년 성경 공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뭐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집회하시는 분들도 또 무슨 아버지 학교나 예배 학교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예전에는 집회하면 주중에도 집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금요일에도 모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토요일도 안 모인대요. 토요일 다들 쉬어야 되니까. 주로 주일 오후에 집회를 한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뭐 돈을 주시거나 무병장수나 주름지지 않는 피부, 빠지지 않는 머리털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주면 너무 좋을 텐데 주님은 아니다.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모으는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업주의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장난감을 우리 문구점에서도 팔잖아요. 그 시리즈. 그걸 막 모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걸 쳐다도 안 봅니다. 저 이거 100만 개 사주세요. 그럼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그럴 것 같죠. 근데 크면 그거 다 쓰레기야. 그래서 부모는 그걸 알기에 다 들어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정말 최상의 필요
그게 아니란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상의 복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안다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끼워놓으시고요. 아모스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우리 요엘 다음에 있는 좀 도와주세요. 예, 아모스 3장 2절 앞절만 읽겠습니다. 앞절만. 아모스 3장 2절 앞절만 3장 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준비. 아모스 3장 2절 암이라고 돼 있어요. 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까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알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안다는 건 뭐예요? 요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김혜자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김혜자님 아세요? 김혜자 연기자 아세요? 알죠? 근데 그분은 여러분을 알아요?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 많겠죠. 이건 진정한 알미 아니겠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유 아시죠? 아이유. 아이유 알아요. 다 알죠? 국민 여동생이니까요. 근데 그 아이유는 여러분을 아나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진정한 알미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족속을 다 안다고요. 모든 사람을 다 안다. 근데 너희만을 알았다는 말은 너희만을 사랑했다. 너희만을 인격적으로 알았다. 너희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허락해가지고 너희에게만 내 사랑을 부었다. 이런 친밀하고 인격적인 알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것은 히브리어의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알다.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 사이의 친밀한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두 마디 해보고 이름 정도 하는 그런 알이 아닙니다. 이런 알은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아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떤다 그래요. 그냥 믿고 알고 덜덜덜 떨기까지 한대요. 그러나 귀신은 그것을 구원받지 못해요. 친밀한 알미 아니니까. 예수님 공생애 기간의 최대의 적, 예수님께 가장 많이 꾸중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에 있어서는 종교적 엘리트였습니다. 귀족과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받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나온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 최고로 꾸중을 받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둥이만 살아있고 흙이는 눈만 발달한 그들을 예수님은 꾸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해서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17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 영, 이 성령님이 필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성경을 증언해 주신다. 즉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어떤 하나님을 압니까? 영광의 아버지를 압니다. 그분은 크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경외함으로 다가서야 할 분입니다. 모세가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얘기를 들었던 그분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모세가 요청하자 등만 보여주신 분입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의 그 구름을 본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베드로도 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고기를 얻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크고 영화로우시며 어미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지식은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만져보는 것처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제가 욥기 42장 5절도 읽어드립니다. 오랜 고난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전에는 그냥 주어 듣기만 했던 거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욥의 고난의 해결이었어요. 히브리서 8장 11절에는 새 언약의 갱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 이건 이 세상의 종말에 택자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체험하여 아는 것이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바로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게 하지 않고요, 바로 여기서 천국 맛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가운데 그 맛을 알고요, 주님의 의를 실천하는 가운데 천국의 맛을 보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맛을 보고, 그분 앞에 내 뜻을 꺾고 순복하는 가운데 그 맛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박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감사함에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 로이드 존스가 한 번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감사할 일이 생각났대요. 아,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근데 갑자기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땡큐 간단히 하고 자기 일을 하러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쏙 사라진 거죠. 그 순간 스스로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대충 할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원이 회장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이등병이 사단장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 일반 시민이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음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외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되게 감사하게 하고 참되게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자연히 봉헌으로 이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때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도 너의 것이다. 주는 나의 것, 나는 주의 것.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초기와 같이 여깁니다. 뭐가 없어도 감사해요. 그저 밥을 물에 말아먹고 김치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에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사그러진 것은 아닙니까? 이 지식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내게 진짜 소중하단다.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영원히 향유하고 즐거워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이 지성의 조명을 통해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감정과 정열을 통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머리로는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우리를 추동하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지식을 바꾸어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지 아니하리라로.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팔복 보세요. 팔복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못합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이 복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을 아는 성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무슨 특정한 뭐 장로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이른바 평신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린 수사들, 뭐 주교들, 이런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나는 늘 부족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장난으로라도 나는 평신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평신도가 있다는 말은 특신도가 있다는 말인데 성도는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았던, 문명을 살았던 최고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인 파스칼의 예를 예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가 그 밤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씁니다. 불, 불,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불로서 내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양복 저고리에 이렇게 꽂아놓고 죽을 때까지 간직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연습을 쓴 분이시죠. 이 책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수도사는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는 주방에서 노동하는 수도사였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느냐. 접시를 닫고 계란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분과 얘기할 수 있다. 바쁜 삶을 사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쁘거든요. 처리해야 할 일이 많고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생기면서 더 정신없어졌어요. 이제 5G 시대로 가면서 아마 더 정신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별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거기서 지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토마스 어쿠아이너스라고 불리는 신학대전을 쓴 큰 선생님이 있습니다. 50살쯤 죽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런 책을 다 쓸 수 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가 신학대전을 다 마무리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왜 안 쓰세요? 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자 자기가 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처럼, 쓰레기처럼 느껴진 거예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그 지식을 원하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분께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의 인침보다 더 큰 경험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매순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내 결정과 함께 하시지, 내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지. 계속 구할 때 주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복으로 여러분을 둘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간절히 바랬던 이 기도의 제목,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저 교리 몇 개 주워 들은 그런 한두 문장 말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셔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 봄날이 좋다만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에 이 모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하오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고 계신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나를 하려하 감하여 주시사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어드린 것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들은 말씀이 피도 어려운 말씀이 아닌 줄 아오니 다친 영 가운데 심겨서 삶을 맺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분명한 영적 생명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퍼지기 원합니다. 이 사랑이 기도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저 몇 마디 주어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저 지식적인 알매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좀 알기 원합니다. 저희는 감히 다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안에 계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저 갈망하고 원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깊이 만족하여 이 모든 풍파를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만을 아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아서 이 복된 지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